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된다. 그리고 선교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겸손하는 끝까지 낮아져서 가장 낮아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도 어려운 게 없어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참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좀 낮춰서 겸손하게 하다가도 남이 나를 무시하면 순간적으로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저도 살면서 참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겸손한 척 하다가 상대가 좀 뻣뻣하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말투가 하도 이렇게 보면 이게 반말투로 찍찍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다가 자꾸 말투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 말도 응 그랬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같이 반말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참 기분이 나쁜 그런 경우를 저도 겪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능하면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한번 일단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가능하면 조금 내가 만나는 걸 피해. 왜 그러냐면 나의 교만함이 또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참 그게 어려워요. 남은 반말 찍찍한데 끝까지 내내 이렇게 하기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면 제일 힘든 게 이 무시당할 때, 남이 날 조금 낮게 대할 때 그걸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인간이라 말이죠. 남이 자꾸 이렇게 높여주면 자꾸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낮추려고 그러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살아보면서 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렵다. 일평생을 살아도 그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기를 비울 때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 내 프라이드도 버리고 내 자만심도 버리고 내 자신을 송두리째 이렇게 다 비울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비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높여줄 때만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애써서 올라가도 떨어지는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 내려와 이러면 한순간에
비참하게 밑바닥에 내려가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끝없이 올라갔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리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높아지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북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줘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권위를 주시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도 그를 손을 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해주신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한순간에 대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을 뿐 아니라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 격동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절대 왕권 시대에 왕이 피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정부가 바뀌는 그 자리에서 계속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한다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국무총리가 살아있겠어요? 뭐 이건 절대로 인류의 어떤 역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 사람이 제일 정면하고 제일 시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다. 이 애굽 사람 목축업을 굉장히 향농 직업으로 이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정 정도 되는 그런 가까이 하지라. 그런데 태양신이 태양신으로 추앙받던 대애굽 제국의 바로 왕이 더군다나 그 감옥에 있는 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간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데려다가 자기 왕위를 뭐 왕위를 준 거나 마찬가지 인장반지를 빼서 네 마음대로 이 나라의 모든 걸 결제해라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은 건 보좌 하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그 죄인인 어린 어리진 않지 30이니까 그 죄수를 갖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고 했지만은 끝까지 변명하지 않냐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주시는 환경에 순복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한순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소망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정말 다 소망이 있어.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상식을 넘어서서 한순간에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을 하시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해지기만 겸손해지기만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한순간에 들어서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 환경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전혀 개의치 말고, 그저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어? 끝까지 내려가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반대로 또 자기를 높이려고 발부둥치는 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떤 조직에 가도 다, 진짜 별것도 아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나, 어느 조직에서. 어쨌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친히 높여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본문의 주제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구원이다. 살베이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을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 이게 구원이다. 그 구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기본구원이라고 하죠. 공적인 구원, 기본구원.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화구원이라고 해요. 성화구원. 뭐 쉽게 건설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건설, 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루하루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는 기본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 곳에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에. 자, 두려움은, 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 첫째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인한.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요. 죄 지으면 막 너무 두렵잖아.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디 가 있어도 불편하고.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도 안 두려우면 이거는 어쩌면 택자가 아닌지 몰라. 불택자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화해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화해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의식도 없어. 오히려 이 죄악을 즐기는 인간들 많아. 죄 지으면 더 기뻐. 죄를 안 지으면 두려워. 죄를 지어야지 기뻐. 나쁜 짓을 해야지만 자꾸 기쁘다 말이야. 이 화해 맞은 양심들, 이 지옥 백성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겨.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하단과 아와 하단과 아와 요새 와서 신조어를 너무 많이 만드네. 응? 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있다가 어느 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이 나타나실까봐 막 두려워 못 견디는 거지. 어?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다. 어?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죄 지었는데 왜 하나도 안 두렵냐 이러면 어? 자신을 깊이 한번 뒤돌아봐야 돼. 형벌을 두려워하고 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는 죄를 짓고 일단 살 수가 없어. 어? 다음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사랑하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못해. 두려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말을 함부로 못해.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어? 내가 이런 말 해서 제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건 아이가 무섭고 두려워서 맞을까봐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게 두려워. 그리고 부부관계도 그래요. 혹시라도 남편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다면 아내도 마찬가지. 자식에게 야 너 꼭 어느 대학 가라. S대 가야 돼. 이런 말을 못해. 사랑하면 혹시나 이 아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거기를 못 가면 저 괴로워 어떻게 하나. 이게 또 두려움이야. 자녀가 고통받는 게 두렵고 또 혹시나 야 너 저 그냥 제일 낮은 학과 그냥 편하게 가라. 이런 말도 못해. 그럼 또 이 자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 또 저게 지 무시당해서 또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을 TV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어느 어머니가 거의 보니까 뭐 50은 훨씬 넘은 것 같아. 병원에 입원 있어. 카톨릭에서 제공하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뼈만 남아있어. 뼈만 남아있어. 근데 이 어머니가 위암 말기인데 이제 시한부 인생에 몇 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자식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면 매일 눈물로 지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좀 오게 해서 좀 보면 좋은데 끝까지 아이를 못 오게 하는 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내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이미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을 나오면서 아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편지를 놔두고 나서 아들아 엄마가 지금 미국을 급하게 가게 됐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너를 데리러 너를 만나러 오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수시로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걸 성경은 다른 단어로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생각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팔층 매점 위에 있나? 그 말씀.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경외라는 게 뭐냐? Fear. F-E-A-R. Fear. 두려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불경건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없나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었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자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하나는 과거의 구원, 하나는 현재의 구원, 하나는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인데 과거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종말론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은 계속 매시간 매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구원. 그 뭐냐? 매시간 시간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 곁에 있든지 내가 없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실하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응? 사람들 앞에서는 다 진실할 수 있어. 응? 나부터도 그래. 응? 너희들 앞에서는 좀 진실한 척 하려고 애를 써. 응? 근데 아무도 없으면 응? 조금 덜 진실해. 응? 응? 말도 막 하고 시시거리고 막 미워하고 응? 욕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그걸 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사람 앞에서는 못해.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별로 하나님 개의치 않아.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뤄가라. 이 요셉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서 또 역사적인 다른 기록에 의해서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이 옆편내가 이 요셉을 붙잡고 안놔주는 거야. 나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막 붙잡고 애원을 하는데 요셉이 그래요. 신이 보고 계신다. 이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있었어. 신이. 신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거기 있으니까 아 이거는 내가 우리 신이 못 보게 할 거라고 보자기를 갖다가 그 신에게 덮어 씌워버려. 이제 됐지 않냐고 막 이런데 요셉이가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가요. 이 요셉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상황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실 때 마음을 보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겠고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나라 프로 중에 이 타켓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T-A-R-G-E-T 타켓.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만약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몇 개 회사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고치는 과정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얼마를 청구하나 어떤 회사가 가장 거짓이었고 진실되게 하나. 그래서 이 시청자들에게 가장 좋은 회사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인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 근데 이제 기술자를 불러. 어느 회사 기술자 어느 회사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여만한 거 고장나는데 그냥 딴 거까지 다 부숴뜨려가지고 왕창 청구하는 그런 악한 놈도 있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냉장고 고치러 왔으면 냉장고만 고치고 가요. 그 카메라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집이니까 와가지고 집 사람마다 다 열어보는 거야. 막 별별 짓을 다 하는 게 뭐 정말 이거 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걸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전부 다. 나중에 이제 그게 TV로 방송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받을 그 수치야. 얼마나 수치하겠어. 근데 오늘 우리 삶이 항상 그래.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는 진실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구원을 이루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가 있을 때 아니라 내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소테리아로서 본래 온전합니다. 홀리스라는 말, 온전함.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언제나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 기대치가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어. 때때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아.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왜 이러냐. 일평생 살아도 변화되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나만 포기 아니라 남도 나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부모도 포기해버려. 저 소망이 없다. 요번에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 세알톤에 왔던 중국 친구 하나가 있었어. 저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숙사에 일단 데려와요. 왜? 포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모르겠다.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세상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드실지 모르겠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단 넣어봐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 아들이 부모도 포기하고 에이전트도 포기하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좀 변화가 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번에도 사실은 정말 힘든 아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포기를 안 하고 일단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포기할 때가 오더라. 제가 뭐 다른 거는 뭐 술을 처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이런 거는 뭐 계속 야단치면서 놔두는데 이번에 내가 왜 포기했냐면 칼을 들었다 그래. 칼을. 술을 퍼먹고 우리 아이들 향해 칼을 들었다 그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조치를 했어요. 오늘 밤에 당장 데려가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내가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도저히 이 아이를 여기 둘 수 없다. 이놈이 왜 자꾸 그런 짓 하냐면 중국 가겠다는 거야. 중국 가겠다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온 해다 보면 죽어도 뉴질랜드에서 죽게 놔두라는 거야. 뉴질랜드에서 죽게 놔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죽어도. 뉴질랜드에서 죽어도 괜찮을까? 뉴질랜드 감방 들어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부모까지도 포기해버려. 부모까지도 포기하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라고.
부모까지 포기해버릴 정도면 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든 저 아이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나 항상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참 마음이 아프더라. 또 내가 이제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이런 목회자 입장으로서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 이걸 우리가 끝까지 이야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 참 힘든 상황에서 제가 결정을 했어. 그래서 그날 내가 강하게 그 아이를 데려가도록 해서 결국은 그 에이전트가 와서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응? 우리가 소망이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포기해버렸다면 저는 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일하고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뭐 내 성격이 못 된 게 많지만 맥시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소망이 안 보이면 거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참 힘들어. 더 이상은 내가 감당이 잘 안 돼. 한 두세 번 참다가 안 되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역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것만 정말 충격적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내치지 않으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의 잘못을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해줘라. 이건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줘라. 끝까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궁깃을 달라고만 내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객지에 가서 허랑방탕에 그냥 막 술 처먹고 막 그냥 도박하고 뭐 별짓을 다 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럼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 돼지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이대로 죽기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으로 서주시지 않겠나 종으로 서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더기가 됐어. 그 초라한 거지 행세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찾아.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거 완전 거지니까 노숙자도 뭐 그런 노숙자 머리는 막 산발을 해가지고 막 가진 누대기 다 걸치고 냄새 풍기고 가까이 가서 봐도 아들이 아닌지 보기가 어려워.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이렇게 상거가 뭔 상거가 뭔다 뭐냐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육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분별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나타난 이 거지 행색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갔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에 절대로 발바닥을 보이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그 경거망동한 행로 체면을 다 버리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양반이 뛰면 이거는 샹놈이 되는 거예요. 양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뛰면 안 돼. 이리 뒤짐지고 한 발 한 발 가야지. 촐랑대고 막 뛰어가면 이거는 가문의 망신이란 말이야. 이스라엘도 그런 법이죠. 절대로 발바닥을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 오는 거지 모습의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입을 맞췄다. 그 입을 맞췄다는 단어 크리센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입을 한번 맞추게 한다. 끝없이 끝없이 입을 맞추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끝없이 끝없이 입을 맞추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저를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분군의 하나로 여겨주셨어.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큰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과거의 모습과 하나도 변함없이 아들의 신분으로 그대로 대우해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이다지도 생각해 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를 바라볼 때 미물 봐도 못한 나를 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그와 무도한 죄인인데 어떻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 삶 속에 끝없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그 오묘한 신비한 역사가 내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오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야 중국의 어느 선교사가 부엉이를 인도하고 한 중국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형제야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중국인이 이렇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한다. 너가 어떻든지 간에 더럽든지 악하든지 나는 너희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다. 어떻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른다. 마틴 루터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택하셔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쁘고 능력있고 의로워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지 알면서도 소망이 없는 자인지 알면서도 우리를 친히 택하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끝없이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세상은 능력 있고 설만하고 제대로 갖춘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을 사랑받을 자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을 한번 뒤돌아 봐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특별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저질 중에 저질 인간. 남들은 말이지 우연히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주여 제가 일생을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일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나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얼마나 간섭을 하신지 몰라.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잖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폐역을 부리다가 17년 된 어린아이들 앞뒤 바퀴로 그냥 차가 넘어가서 머리가 앞뒤 바퀴 다 넘어가서 피투성이 그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 그 피투성이 나고 병원에 앰뷸런스에 싣고 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일생 아무것도 생각하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주만에 기적으로 도저히 인간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기적으로 그 아이들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큰 매를 한번 마니까 한 3년은 가더라. 3년 간 건 이건 대단한 거죠. 그것도 내가 세상에 있어서만 3년을 못 가. 군대 갔기 때문에 바로 군대 갔거든. 군대 가서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그렇게 겁 많고 나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 능력 앞에 내가 쓰러져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복음 전하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아름다운 아내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이제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뭐 어떻게 또 내가 이 나이에 신학하고 말이지. 또 가난 속에서 주의 일을 하나. 세상에서 뭐 그냥 밥도 잘 얻어먹고 여행도 다니고 죽어도 먹고 죽어. 인간이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깔짝깔짝 세상에 주께로 가까이가 아니라 세상에 가까이 매일매일 한발 한발 날마다 세상 가까이 한발 한발. 근데 이게 한번 워낙 세게 매를 맞아 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가슴 한발 이렇게 세상에 한발 내딛으면서도 불안에 떨면서 내가 때리시나 안 때리시나 눈치 보다가 한발 조금 더 또 시대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발 내딛은 게 어디냐면 노래방부터 노래방부터 가가지고 한발 노래방도 가서 혹시 매 맞을까봐 노래도 건전한 노래 맨날 가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 뭐 이런 거 부르니까 같이 간 애들이 아 재미없다고 노래방까지 와가지고 맨날 무슨 초등학교 노래나 부러 간다. 그래가지고 조금 한 발 더 넘어가가지고 고향무죠. 가요로 조금 넘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매를 안치시니까 또 한 단계 높여서 이제는 고스톱에 진출해가지고 매주 금요일은 고스톱 치는 날 이 직장 동료도 하고 금요일날은 전부 다 나만 산성해가지고 닭 백숙 하나 시켜가지고 먹거나 거기 가면 아예 방에 그냥 아주 다 준비되어 있어. 철저하게 담요에다가 아주 화투장이 딱 있어. 먹고 나면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그냥 돈도 따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칠지도 모르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그 다음 한 단계 더 살짝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술집에도 따라가. 술도 못 먹으면서 가가지고 그냥 술집에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길이 참으시다. 길이 참으시다. 13년을 참으시다. 그냥 매를 때리시는데 이마 정신이 번쩍 들어오시고 차가 정면 충돌하는 휴가 갔다가 무슨 80km로 정면 충돌을 해보시다 생각을 해봐. 차가 넘어가지고 그냥 들이받아.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는 이제 내가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주의 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보다 이제 더 뻗어기다 나는 죽겠구나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인간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병원 나서 찔뚝거리면서 좀 걸을만하니까 또 세상이 거리고 내가 그렇게 악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내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해요. 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야. 폐역한 게 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더라고. 어쩜 내가 더 심하지. 근데 나중에는 뭐 내가 이 한전을 다 때려치우고 여기까지 올 때는 난 오직 하나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 덮어드리다 이제 완전히 죽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당장이라도 막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이 막 빨리 어디 신학교든지 들어앉아 있어야지 내가 벼락을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무작정.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뭐 공부나 되겠어. 미치는 거지. 신학교 앉아서 사람 돌겠더라고. 나 신학교가 그렇게 괴로운 데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그 영어로 들리지 않나 그 공부 밤마다 레포트 써야 되고 밤마다 시험 준비해야 되고 이거 도는 거야. 계속 신학교 앉아서도 딴 생각만 하다가 어떡하면 매도 안 맞으면서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가전 연구를 다 하다가 사실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도 그런 연유에서 한 거야.
어떻게든 이 신학대학하고 이런 영어 랭귀지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신학대학교 안에 내가 있으면 벼락은 안 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꿈이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내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신학교하고 선교센터 직원으로 설마 선교센터 안에서 일하는데 벼락이야 치시겠어?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컴퓨터나 치면서 그냥 벼락도 안 맞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길이 열리냐 너? 누가 나 같은 동양인을 다 늙어 빠진 걸 누가 선교센터에서 월급 주고 데리고 있겠어? 그런 소망은 가능성은 10,000,000분의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시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매를 때려가면서 끝없이 매를 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도 못한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면 계속 채찍질 하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 이거 끌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자를 선택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되지 않고 아무 쓸모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셔가지고 사랑받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끝없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는 겸손하도록 매를 때려서 훈련시키시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에 돌아올 수밖에 없겠고 때로는 수치도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아픔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여기 페인한데 사람 누가 있겠어? 나 여러분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이미 오래전에 페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 지금도 끝없이 간섭하시고 나를 만들어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상황을 또 만들어갔어요. 어느 존경받는 선자 한 분이 그의 겸손하고 훌륭한 인품에 반해서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겸손한 인품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성자는 웃으며 이렇게 한마디 자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한번 맞은 때가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게 은혜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매가 없다면 이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건 사생자가 없어.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징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때리실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끝까지 뻗어기다가는 버림받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오늘 나의 나됨이 절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간섭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징계로 채찍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일평생 살아도 내 악한 성품 하나 절대로 거치지 못해.
믿음도 진실도 겸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애당초 내 삶에 진실이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소리 하지만 성선설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애당초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악한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겸손,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는 거.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이렇게 안질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간질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뒤돌아보니까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오늘 나의 나됨이 있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나의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약함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빠지지 않는 이 고통의 가시가 그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하고 계세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소원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고 강제로 때때로 시궁창에도 집어넣으시고 때때로 고통의 수렁에도 집어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짐승보다도 미물보다도 못해. 육체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새해 첫날에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이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띵 하고 들어와요. 세팅을 해놔요.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딱 오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간섭과 채찍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의 삶은 사망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주셨어요. 오늘 나의 나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매가 없었다면 오래전에 내 인생은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길이길이 참으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매를 들 때 길이길이 참아요. 다 이러고 다 이러고 좋은 말 하고 또 큰 소리 쳐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회초리를 든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두드려 패면서 아 기분 좋네 스트레스 다 풀린다 기분 좋다 그만자 이러면 이런 부모가 이 세상에 없겠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서 한번 회초도 한 대 때릴 때마다 부모 마음이 100배 더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때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폐인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항상 그 관점이 어디에 있으면 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들 자격이 없어요. 내 아들이 세상에 뒤처질까봐 성적 안 올릴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매 때리고 이 짓 하면 나중에 애한테 얻어맞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버림받은 인생이 될까봐 그걸 두려워야 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배를 들어야 돼. 죽을 만큼 때려야 된다 이 소리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리고 너희들 정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귀한 거 가르쳐 준다. 애기 때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너희 나이 들면 절대로 글로리아하고 지금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조슈아 죽도록 때려야 돼요. 저 나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해철이 들어봐야 주연이 어디 가서 야 데이지 니도 때려야 돼. 지금부터 저도 내가 아들 하나 밖에 없죠. 우리 권욱이 유치원 때부터 나한테 회초리 많았어. 상위에 올려놓고 회초리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지 않으면 회초리 언제까지 받으냐 말을 못하게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도 나한테 몽둥이로 맞았어. 자춘기 때 삐딱하게 굴고 또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나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걸 생각해봐. 그까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끝까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결혼하고 자신 놓고 하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썽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집 사람이 제 한글 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쓰게 했어. 계속 여기까지 와서도 매일 아침에 가기 전에 다섯 줄씩 서고 가. 한글로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줘야 돼. 말씀 그걸 공부 잘해라 이딴 소리 하지도 마. 머리 안 좋으면 백날 그래봐야 공부 못해요. 괜히 애 스트레스 주고 지도 스트레스 받고 머리 나빠도 잘할 수 있는 거 있어. 너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 하나님 경외해라. 너 말씀 읽고 기도해라. 이건 암만 머리 나빠도 다 할 수 있어. 그것만 가르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매는 점점 강해져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의 강도도 처음부터 막 죽도록 때리시지 않아요. 조금 때려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안 깨닫는 뭐 오래 참으시다가 좀 더 세게 때리시고 그래도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하나님 떠나서 내가 방황한 게 13년 13년이 딱 지나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박살이 났는데도 하나님이 못 걸어 다니게 안 하시고 다시 걸어나가 내가 그래서 병원에서 기부수하고 수술받고 내가 걸기도 했다고 했잖아. 하나님 걸어나가게만 해주세요. 제가 바로 신학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더라고. 내 같으면 쩔뚝발이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 그냥 목발 짓고 그냥 일평생 그냥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시더라면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소원을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면 안 돼.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환경도 원망하지 말고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모든 환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시시비비 사람하고 그러지 않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 제가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 젊은 놈이 술 처먹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들이받아버렸어. 그런 경우에 얘는 감옥을 가야 돼.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몰라.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얘는 그냥 감방이에요. 나오지 못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합의금을 많이 챙겨. 그러니까 나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얼마를 합의금을 받았냐? 3천만 원을 받았다, 그 당시에. 3천만 원.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학교 선생이라는데 무슨 제주로 월급쟁이가 3천만 원 내겠어. 그 어머니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지금 감옥에 가게 되는데 합의 좀 해달라고 계속. 그리고는 뭐 자기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 주위에서 절대로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감방에 딱 넣어놓으면 다 합의금 가져온다는 거야. 어디서 구해도 빌려서라도 가져온다고 일단 감옥 들어가게 하라는데 그때 저는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오히려 이 아이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얘가 회초리로 이용됐다는 거.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 걔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바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정신이 매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모든 걸 바르게 깨닫게 되더라. 아니다. 가해자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그거 없이 내가 사인해주자 합의해줬자. 합의해줬.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우리 보면 미쳤다 그래.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보상금도 안 받고 저 어떻게 하려고 후유증도 심할 텐데 저러냐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시는데 내가 왜 인간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사건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야. 인간들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지난번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내 월급 계산하고 이 장애 등급 가지고 다 계산했는데 700만 보상이 나오더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 다행께서 얼마로 보상해 주신지 알아? 5천만 원 보험회사 수요. 5천만 원 보험회사 받으려면 다리 하나 잘려나가야 돼. 있을 수 없는 기준. 내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모든 손해를 다 갚아주시고 그동안 가지고 내가 보태가지고 유학 오게 된 거 아니야. 오늘 나의 나됨이 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저랑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악유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높아지니 낮아지니 이런 서로 다툼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야.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망각하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 실패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소원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하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속 항상 함께 하시는 새로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